다음 정류장은 강원국제문화고등학교 입구입니다. 주호야, 주호 씨. 어 뭐야? 이건 왜 들고 온 거야? 그냥 갖고 왔지. 아, 이거 찍어서 뭐 하는 거야? 그냥 남기는 거지. 뭐 새벽 와이드 찍는 거야? 어? 새벽 와이드 찍는 거야? 맥도날드 좀 불러가서 이거 찍으면서. 아니 이게 뭐야? 왜? 진짜. 원래 여기까지 올 생각이 없었다고. 그럼 뭐 먹을까? 아니 나 안 먹을 건데? 나 그냥 온 거야. 아이씨 그 왜 기다렸어? 그냥 가있지. 그냥 온 거야. 아 그래? 오케이. 그래 소화시킬게 온 거야. 아 그래? 뭐 먹었는데? 어? 뭐 먹었는데? 나? 어. 나 족발에 소주 두 병? 소주 두 병 먹었어? 혼자? 어. 대단한데? 아 근데 진짜 오랜만이다. 냉면 먹을까? 그래. 뭐야 이거 뭐지? 단품이겠지? 어 단품이 세트 하면 버거 세트 선택해야지. 아 추천 메뉴. 어 어딨어? 이거야? 아니구나. 야 그거 하고서 다음 메뉴 넘어가면 세트가 있을 거야. 아무거나 네가 먹고 싶은 거 클릭하면. 아 그래? 네, 빅맥 세트 있죠. 아, 그러네. 나지 세트를 또. 어, 그래. 뭐야? 메뉴? 스프라이트. 이거 쉐이크 없나? 에이, 어우, 이게 되는구나. 난 쉐이크를 좋아해서. 쉐이크. 어허. 근데 쉐이크가 없는 게 난 좀. 아니, 쉐이크 없냐? 아, 쉐이크 아닌데? 이런 게 쉐이크 아니냐? 아닌가? 아니. 나 그 바닐라 쉐이크 먹고 싶은데. 그래? 바닐라가 없네. 내 그래. 같은 거. 멀쩡해 하는 우주 씨의 모습. 지금. 결국 그는 뭘 클릭할지. 어, 왜 쉐이크가 없지? 이상하네. 뭐 아이스 뺄 수 있어? 대박이다. 그니까. 아이씨 카드를 넣어주세요. 그냥 먹을까? 그냥 먹어. 여기 녹음보다 한 카드 드시네 이거. 아 나 여기다 넣을 뻔했어. 아 알바하고 와서 정신이 없네. 부러운 자식. 왜? 너도 알바하고 싶다. 결제가 완료됐습니다. 여기서 되게 날라가는데? 뭔데 이거? 아 이게 스펀지밥이야? 징징이. 오 레전드네. 나 찾아봤어. 징징이 장난감. 오 나 진짜 갖고 싶다 이거. 어렸을 때 이런 거 세트 같은 거 막. 이거 갖고 싶다. 난 스펀지밥이랑 쫑이.
난 이거 두 개. 나온다. 비밀스 파티는 이기겠습니다. 네, 저희 매장에서 촬영 왔습니다. 쉐이크 넣어주세요. 이거야, 어떻게 생겨야 돼? 어? 여기 뒤에 사람 있어. 어? 뒤에 사람 있어. 이걸 낚여버리네. 관종 자식. 아니 씨. 그의 간증 타임은 끝난 걸로. 아! 그의 기뻐하는 뒷모습으로 마지막으로. 가자 가자. 뭡니까? 가자. 갑시다. 웬 캠코더입니까? 이거 어디서 먹겠는데? 나랑 이거 이로 같이 봐야 된다고? 근데 갖고 왔어. 뭐 내 거야. 와 역시 살일 줄 아는 남자네. 살일 줄 아는. 운동도 거의 까먹는 거 있어. 여기 진짜. 여기 와이파이 될 거? 와이파이 괜찮아. 와 진짜 하나같이 남자애들밖에 없네. 아이디가 뭐였지? 쿠폰 시간 5분 남았습니다. 쿠폰 시간 5분 남았습니다. 너네 둘 다 모여서 결정적인 건 봐. 우리가 사랑했던 베일이 돌아왔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6골 3개도움을 기록했고 되게 최선 아빠가 시작. 우리가 예전에 사랑했었던 베일이 돌아왔습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 7경기에서 정말 달아보는 듯한 평균 출전 시간 약 47. 클래스는 영원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베일이 최근 자신의 클래스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대 공격더비 스타트리를 저희가 꼽아봤는데 체크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공격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4점이라는 거. 아스나의 리스트 출신이잖아요. 물론 교장을 보려 했을 때 아스나 입장에서는 가슴을 칠 만한 일인데 해리 케인이 불안 던져면서 11골을 차단골을 기록하고 있고 아데바이오로는 뒤에 뛰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0골 아스나의 로베르 피레스 같은 경우에는 왜 스포티비야? 정말 강했어요. 그로를 주목할 가능성이 있죠. 이거 선발이야? 외적으로가 이제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니네. 임대이적이 뭐야? 그냥 잠깐 와있는 거 잠깐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자 그럼 있고. 잠시 후에 저희는 경기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북런던 더비로 떠나보시죠. 쉬는데? 안동석이요? 캐스터임. 중요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야. 프리미어리그 아스날 대 토트넘의 생중계를 보내드립니다. 오 썬큐미 왜 이렇게 화려했었어? 이 이거는 그거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화려했었어? 이랬으면 봤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와, 대박인데? 와. 와. 어, 세르지 거위야. 어, 우리 키위. 어. 오, 해리케인. 오. 이건 강위? 아, 강고냐? 이봐, 옷이라는 건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뭔 이러고. 인성아, 이거. 나는 알바몬입니다. 알바를? 리스페 알바몬! 우리 집 안방에 있는데 그 TV가 있단 말이야. TV는 앉으면은 약간 받칠 데가 없잖아. 그래서 TV 위에다가 그걸 놓 아 TV래. 침대 위에다가 그걸 놓고 샵 알바몬 편의점 내가 내다 나를 리스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앉아서 알바몬입니다. 알바를 이슬 이슬 잘하시네. 참 이슬. 중요한 후비차에서 10위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력할 더비를 뛰는 선수들이 이제 선발에 다시 가세가 됐고요. 역시 오늘은 구원지 선수가 측면 지원을 할 때 얼마큼 조금 더 좋은. 자, 루이즈가 뛰어줍니다. 헤더로 돌려놨고요. 헤더로 안쪽으로 다시 뛰어넣어줍니다. 도어트가 떨궈 넣었습니다. 자, 이제는 수비 출발 들어갑니다. 측면에서 밀고 올라옵니다. 크로스. 도어트 제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초반 아스날의 공세가 심상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티어니 선수가 공격기에는 뭐 남겨봅니다. 마음으로 참아냅니다. 빠르게 진행 시키는 아스날입니다. 역시 무리뉴 감독 이길 못했네요. 네, 무리뉴 감독에게 그만큼 이제 이런 스타일의 지금 컨셉을 잡고 들어온 것 같습니다. 네, 마카오 사쿠스, 네, 마카제토, 사쿠스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아스날의 어떤 전체적인 지금 상황에서는 됐어! 자, 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야, VAR 봐, VAR 그리고 VAR 준석이 실망했어. 그래서 강렬한 압박을 하기는 힘들지만 나무나 올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야, 저 맥도날드에서 사진 퍼온 거 아니냐? 응, 뭐라고? 맥도날드에서 사진 퍼온 거 아니냐, 이거? 너무도 곤란해. 나 그거 왜? 아, 나도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아스날 이기면 내가 사진 내는 거지. 그건 알아서 해. 아, 힘드네, 힘들어. 너무 못하는. 나 정했어. 난 이 친구 먹었어. 아, 언제 시켜?
아, 먼저 하라고? 어. 아, 아닙니다. 내 거 좀 볼까? 네 것도 보면 방금 니 뭐 이거 시켰어? 어, 나 담았어 이미. 아, 근데 너네가 너, 시키면 너, 괜히 나도 뭐 먹어야 될 것 같다. 니 니 배 안 부르냐는데? 아, 그냥 먼저 계산하고 나 돈 보내주면 되잖아. 아, 그래? 예, 5천 원 이내로 시키자, 승준. 난 현금으로 할 거야. 현금? 어. 너한테 현금을 줘, 그럼. 4개, 4개 7천 원이니까 3천 원. 형, 이거 맞아? 스팸, 스팸 어. 김치 인가? 어. 그래. 어, 이런 것도 있어? 내가 3천 원 줄게, 그럼. 해서 음료수 안 시키냐? 아니 난 있잖아. 뭐 먹게? 뭐 먹게? 없네. 나 뭐 먹어야 나? 난 빅맥에 5,900원을 이미 썼기 때문에. 아, 빅맥이 5,900원인데 이거 라면에 밥이 5,500원이야. 개싼데? 저녁 시간 신나면 먹어야겠다. 너 다음날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5,000원 맞게 시켜 그냥. 어 너도 밥 시켜. 아 밥 먹기에는 좀 배부른다. 아이고. 근데 왜 그러지? 은근슬쩍. 아 덮밥이 없나? 덮밥 비싸지. 아 그렇군. 뭐 5,500원이잖아. 참치마요 덮밥이 4,000원이네. 신규로 접수합니다. 예. 또 내가 할 수도 있으니까. 케인 선수 붙을 때 2선 야 다리 안 뜨겁냐? 특이 이게 인계성이? 같이 압박이 되어버린다. 이거 하나 압박이 되 승리만 해달라. 예. 어느 정도 비율 선수가 그래도 지금 몸이 올라간다는 얘기. 예. 스미스로 달려갈 때 흘린 거 치면은 라벨라와의 접촉이었습니다. 라벨라가 다시 흘린 거 치면은 물이 뛰어나는 생명이었어요. 방수된다고 이게? 라인에서 간결하게 움직여주고 오늘 왼쪽 라인에서 상당히 좋습니다. 공격만 밀크도로 더 많이 나왔었는데 는 경우가 뭐 최근에는 꽤 있습니다. 자, 다 찍었어야 되는데. 공간이 좀 나올 때 앞서 찍었어야 되는데. 안 찍을 때만 기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스위스로 친가요로 티어니 크로스 풀절도 안 찍을 때 재밌는 길게 보내줍니다. 케인. 여기서 이제 압박이 될 필요가 있는 토트넘이고 포인터를 계속 주고 있는 토트넘 선수들입니다. 다트 루이스. 데일이 저럴 때 패스로 풀어나오는 아스날입니다. 오늘 선수들 아, 경기에 대한 집중력은 팀 모두 괜찮은 것 같아요. 일정 의미가 될 수 있는데 네, 이런 거 하나가 전체적으로 실점에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 스스로 밀어줬고 다시 주호야 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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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신라면 있는 느낌인데 구워서도 잘할 것 같은 스미스로우로 봤나요? 예. 둘 다 똑같은 거 시켰어? 구워서 공받기 이제 낮추면 시작하 중앙으로 저 자, 토마스 파티 밀고 올라옵니다. 근데 둘 다 서서 보고 있어. 다시 한번 파티. 로우디더! 네. 로우터닝이었어요. 예. 나 뭔가 지금 아스날을 응원하고 있다. 너무 오늘 이제 팀 동료들을 좀 보거나 도와주려는 모습이 있었는데 해결사 면모를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서치쪽에서 하고 있는데 스가 공격이 들어갔는데 애들 쳐야 되는데 터치가 굉장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포인트 완전히 포인트를 하고 스윙 시에는 크게 네, 스윙 이제 그 이후에 어쨌든 문제죠. 시어컨드로 할 수 있어. 오케이 하면서 그 슈팅을 블로킹 하려고 했는데 네 옐로카드까지 들어갔어요. 산체스에게 그러면서 결국은 네, 슈팅하는 정확하게 슈팅했는데 그리고 아주 슈퍼와의 대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페널티킥이죠. 네 두 팀의 결코 갑니다. 슈 라카스의 득점입니다. 결국은 이제 페페 선수의 아주 날카로운 패스 거기서의 터치, 라카스의 터치에서 만들어진 야 준석이 표정 썩는다. 준석이 표정 썩는다. 라카스의 떡밥 치자 내가 산체스 실수만 안 하면 좋겠다 했는데 실수를 해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꺼쓰기 발랐는데 반죽선언이 됐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라카제트 먼저 헛발하고 예. 산체스 댓글 좀 보니까 산체스 됩니다. 진짜 이제 토트넘 마스크의 흥기가 자 어때 맛있어? 흥기가 흥기 자
그래서 뭐 이 낙도 일단 교체를 우와 아 뭐야 치즈도 있네. 인사이드로 밀어차면서 훅 떨어지는 무회전식으로 리바운드 차는 경우도 있는데 벤츠 쪽에 지금 얘기를 듣고 여기서 골 넣으면 끝난다. 네. 진짜 게임 끝이다. 네. 자카에게 지금 들어갔어요. 네. 자카에서 슈팅 같은 느낌. 라비드로 이쪽을 보고 있는데요. 자세는 슈팅이 아니라 찍어 올립니다. 찍어 올려서 라비드로 수비가 먼저 머리를 냈습니다. 루카스 모우라 불포원입니다. 자카 다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예. 네, 자카 선수가 기현이가 올라오면서 받았습니다. 왼쪽에서 아. 크로스. 기현이 선수의 그렇지. 또 작전 제발 좀 제발. 빠른 스피드의 오빠의 아주 빠른 스피드 네. 기현이 선수 정확하게 뭐 전달되는 그런 루트는 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은 시간. 반드시 좀 넣었어야 예. 다음 라운드 뭐 일라나 뉴캐슬 이어지는 경기 계속 연승으로 가면서 4위권 진입 가능한 준석이 왜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가 불패설은 이게 잡았을 때 무조건 반프가 뛰어갑니다. 오른쪽에서 짧게 연결해줬습니다. 페페 그런 볼 파킹까지 전지 패스 외대호로 일어나자마자 받았습니다. 이럴 때 사실은 오른발까지 좀 쓸 수 있는 네, 그런 유연성이 필요한 살트 갈리기 네 앞서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홈으로서 위협적인 장면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움직임이 지금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예. 네 앞쪽 움직임이 실석권 알리 베데구르가 자적인 템플에서 10번 위치에 있지만 사 느낌 예 굉장히 뒤에서 자꾸 붙으니까 네 행이다 예. 엄마 말 더럽게 안 듣게 생겼습니다. 라멜라가 퇴장을 당합니다. 이제 라이브 올리자. 이게 만약에 그대로 이 원심이 확정이 되면 이거는 뭐 예. 아, 잘 빼줬어요. 오, 지금 매토 태클! 강력한 태클입니다. 자카의 태클이 일단 공만 깨끗하게 클리어링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공짜로 줄 때 문화시키기. 태클이 아우, 깔끔하게 태클이 됐네요. 예. 우리 또 더 내려옵니다. 자카의 태클. 데드볼 상황을 많이 만들 필요가 있죠. 예.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는 사실 슈팅을 만들기가 쉽지 않은 현재 구조입니다. 예. 자, 터치 애매한데요. 루카스 모레가 바로 뺏어왔습니다. 공격 전비하게 돌파하는 1대1을 걸 필요 없어요. 예. 침착하게 상대 정석 헤딩이죠. 반대쪽에서 날아오는 크로스는 뭐야, 그만 들어간 거야? 지치드세요, 지치드세요. 굉장히 걸리기 때문에. 안 됐네. 누가가 벌겋게 정확하게 맞추긴 했는데. 완전한 지금 업사이드가 됐습니다. 예. 빨리 기간을 잡으라고. 빨리 구축판을 써야 돼. 자, 흔들는데 수아르스가. 자, 가요. 누가 쉴 것 같은데, 미리 제 홈런이 나왔습니다. 프레드의 2호 홈런. 프리키키에 다 부산이 되면서. 회색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는 토대요. 예. 뭐해? 이거 뭐해? 뭐 하는 거야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야? 이제 골키퍼가 공을 차면 경기가 끝날 겁니다. 홍민 선수가 최근에 아스날전에서 또 계속 좋은 활약을 했었고. 자 여기서 불전력도 아닌데 추가 시간이 다 지난 상황인데. 예. 끝났어. 자 북런던 더비 승자는 아스날입니다. 좋습니다. 자 최근에 이 북런던 더비의 연패 네 이걸 뚫고 아스타 감독이 상당히 어려운 선택이신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런던 더비 할 수 있는 기회 얻어냈어요. 굿 아프 데머스노 라멜라 선수입니다. 라멜라 선수의 좋은 게임이었다.
그 앞서 이제 산체스가 페널티킥을 낸 과정에 대해서 여전히 올리버트 슈뱅에는 남아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체스는 어필을 좀 해보고 있는데 올리버트 슈뱅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공을 첫 번째 공이 가진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 공전에서 이제 나타내시 또 오토가 찬스를 잡을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 상황을 방해하는 터치가 있었고 발이 높게 들어오는 상황이었어. 예. 네.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레드, 저 옐로 카드까지 주는 그런 킥이 이제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가지고 있어요. 외제보로도 오늘 대단한 활약이었어요. 예. 기본기가 매우 좋고 오늘 또 볼을 간수 능력입니다. 아스날의 이 감독 왜 이렇게 무슨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르게 부자의 복귀에 기원하면서 오늘의 방송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말씀에 장재현이요. 저는 김병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석이의 심경이 좋지 않습니다. 준석이 참 못 잔다 이제. 경기가 찌앗할 것 같아. 손흥민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 그 겁나 웃겼다니까. 손흥민 그 뭐지? 다쳐서 들어가자마자 그 위에 있는 거 사라지고. 그러니까 손흥민 선발 진짜 갑자기 변하고 사라져버리고. 아. 근데 진짜 어느 팬이든 국뽕은 어쩔 수 없어. 아, 내 리브 속에 그러니까 내 옆에 하나 있잖니. 그에 만원 그 사람들 20만원씩 얻어가는 거야? 와, 돈. 나도 돈 걸 걸 그랬다. 그니까. 20만원씩 얻어가는 거야. 와, 레전드네. 돈 걸 걸. 다 맞힌 사람. 야, 근데 그냥 아스날이 이긴다 하고, 아스날이 2-1로 이긴다 하고 또 막 이렇게 또 세분화돼 있나? 이렇게 막. 그렇지, 거의. 다른 토토는 그런데 이건 네이버에서 예측하는 거라 그런 거 없을걸? 네이버는 그 승패 무만 이제 승패 맞추는 무만 게. 아. 토토 같은 경우는 이제 스코어까지 맞추는 게 있지만은. 그래서 그 현상일 때 러시아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독일 그거 우리나라 독일 맞아, 그 맞아. 스포츠 배팅 그 점수까지 완벽히 예측해가지고 몇십억 받아간 사람도 있었어. 그때 50배였을걸? 대단하다. 아무도 그때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길 거라는 생각을 아무도 안 해가지고 심지어 2-0으로. 아, 대단하다. 오늘 전대적을 못했어. 손수비 이쁜 사람이 노리는 사람인데 수비가 안 된다는 거는. 아, 그 서비스도 서비스 문제인데 나 지금 호이비에르도 거의 그냥 커팅하는 거 몇 개 안 보였고 호이비에르는 커팅 못 하고 케인의 실종됐다가 80분 정도에 나타나는 게 케인은 원래 케인이니까 모으라 기사했던 거 있는데 야 모으라가 라멜라는 극복을 아무도 안 라멜라는 마지막을 안 좋게 끝냈고 얘는 굳이 안 해도 되는 짓을 라멜라 시즌 다음 공기가 될 거니까 또 억지가 아니면 와, 얘 진짜. 아직 얘네가 사정차밖에 안 나. 끝난 게 아니야. 근데 얘네 한 게임 더 하지 않나? 아, 똑같아 지금. 아, 똑같아. 아, 그래?